안녕하세요, 오택 조건입니다. 저는 오늘 카와사키 닌자 50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는 곳은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반 도로에서도 시승을 잠깐 했었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서킷에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토쿼드 스포츠 주행이 오늘 있는 날이고, 오후에는 내구레이스가 있는 날인데, 오전에 스포츠 주행 세션에 저희 시승할 수 있게끔 모토코드 쪽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편하게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닌자 500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닌자 400의 후속 모델입니다. 닌자 400이 국내에서 꽤 많은 판매를 지금 하고 있죠. 가격이 높다는 어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차량 중에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많은 판매가 있었고, 또 카와사키가 갖고 있는 어떤 좀 뭐랄까 터프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닌자 400의 판매고에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닌자 500은 닌자 400의 399cc 병렬 2기통 엔진에서 스트로커를 돌려서 배기량을 키운 450cc로 배기량을 키운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은 어차피 이게 유럽에서 A2 라이센스를 충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최고 출력은 35kW, 그러니까 47마력으로 동일한데 토크가 높아졌고, 주행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건 확실히 저속 토크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닌자 400을 딱 이맘때쯤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는 영암 에서 시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점은 바이크가 밸런스도 좋고 막 기본기도 좋은데 아쉬운 게 출력이 저회전 토크가 너무 약하고 기어비가 길다고 느껴졌는데, 이게 엔진이 바뀐 다음에 확실히 저회전 토크는 많이 좋아졌고요. 정말 바이크가 가볍게 빵빵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어비는 여전히 약간 조금 긴 느낌이 서킷을 타보니까 더 많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 도로에서 탈 때는 딱 적당한 느낌이 들고, 오히려 좀 RPM을 길게 끌어쓰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들은 투어링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닌자 500은 좀 아쉬운 점이 여전히 있긴 있어요. 혼다의 CBR500R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주요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CBR500R은 돌리쉬 포크에 더블 디스크에 레이디얼 마운트 브레이크 캘리퍼를 가진 것에 비하면 닌자 500은 정립식 포크에 싱글 디스크에 액시얼 마운트 브레이크 캘리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스펙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냥 바이크가 타는데 이 바이크의 이 세팅이 적절한가 이것만 놓고 본다면 닌자 500은 아쉬운 설정에 비해서 전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서킷에서 시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인제 서킷은 고조차도 많고 그런 서킷인데 서스펜션이 정말 부족하지 않게 잘 버텨준다는 느낌이 들고, 브레이크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아니,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이 이상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물론 이제 라이더의 몸무게에 따라서 좀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74kg여서 딱 표준 체중에 가까운 무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형에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서는 아쉬운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은 닌자 400이랑 동일합니다. 시트고도 동일하고 핸들바 포지션도 동일해요. 그런데 대신 시트가 바뀌었는데 시트가 이전보다 더 평평하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스포츠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전보다 포지션이 더 투어링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인데, 하지만 일상 주행이나 키가 좀 작은 분들의 발자취성에는 훨씬 더 유리한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스포츠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핸들바부터 바꾸고 시트도 높이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닌자 400과 다른 점은 닌자 500은 이제 계기판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다이얼이 있었고 옆에 요만한 그 디지털 게이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풀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이제 스마트폰 연동도 가능합니다. 지금 올해는 이 블랙 모델, 그러니까 기본형 노멀 모델만 있고요. 이제 추후에는 SE 모델, 고급형 모델로 해서 그 라임 그린 컬러와 함께 TFT 계기판, 풀컬러 LCD 계기판하고 스마트키가 적용된 모델이 추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닌자 500의 출시 가격은 990만원입니다. 닌자 400이 999만원까지 했던 것을 감안하고 업데이트된 사양을 감안하면은 가격 정책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닌자 400은 약간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일단 출력적인 부분에서 그냥 완전히 경쾌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닌자 400에서 500으로 만약 서킷이나 이런 거 주행하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강추드리고 기존의 닌자 400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신형 닌자 500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고급형 버전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로도 딱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CBR500R의 출시 가격이 918만원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아쉬운 부분들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닌자 500의 가격이 조금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닌자 500은 몸무게가 더 가볍고 RPM도 더 끌어줄 수 있고 뭐 이런 설정이라는 것에서 스포츠 주행 혹은 뭐 좀 더 스포티한 느낌 주행 감각 이런 거 원하는 분들은 닌자 500 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